아무래도 전에 좀 몸을 담았던 페퍼저축은행과의 맞대결이 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었을까요? 어느 팀을 만나나 그런 건 비슷한 것 같고요. 근데 좀 더 뭔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서 오히려 좀 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,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격 성공률을 높였는데 사실 1세트는 듀스까지 갈 정도는 좀 접전이었습니다. 상대 좀 서브도 강했고요.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나요? 공격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했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공격수들이 잘 처리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2세트에서는 좀 더 다양한 패턴들이 나왔거든요. 볼 배분에 좀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? 좋은 볼에 조금 더 미드를 사용하려고 조금 신경을 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브루킹 체크를 하면서 빼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. 사실 시즌 전에도 좀 미드를 살려야겠다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끝없는 연승 행진이잖아요. 이게 어디까지 갈까 궁금한데 1위 팀 세터에게도 고민은 있겠죠? 우선 한 게임 한 경기 한 경기 신경을 쓰고 있고요. 뭐 한 경기가 끝나면 거의 리셋되는 느낌이라 다시 훈련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네, 매 경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군요. 아무래도 이제 흥국생명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번 세터와 올 시즌 함께 하게 됐잖아요. 좀 동기 부여도 되면서 그만큼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요? 진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처음에 오히려 시작하기 전에는 부담이 컸는데 뭐 언니들 너무 좋은 공부가 진짜 있기 때문에 좀 믿고 올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 마음으로 또 팬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독주체제를 갖추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. 이렇게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13연승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흥국생명 이고은 선수 만나봤습니다. 77번입니다. 네, 이렇게 흥국생명이 13연승으로 이제 승점 37점, 2위와 7점 차까지 또 달아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업은행, 정관장, 현대건설 3승만 더하면 역대 신기록이란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배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 정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흥국생명의 어떤 경기력이라고 봐야 되고 네.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과연 흥국생명의 이 연승 질주 정말 신기록까지 갈 수 있을지 V리그 현재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.